안녕하세요. 매일 미국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5일입니다. 어제와 같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녹화 버튼을 노려보고 있어요. 한 5초는 노려봐야 되겠어요, 앞으로. 다우는 오르고, 야, 나스닥 11,000 찍으러 가려다가 잠깐 멈췄어요. 와, 진짜 무섭게 오른다, 무섭게. 이야, 진짜 쉬지 않고. 아, 대단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그래서 오늘도 다 오르고 있어요. 티는 여전히 30달러 변동이 없어요. 29, 30. JP모건도 오늘 괜찮고. 아, 괜찮은 애들이 너무 많은데 조금씩 파래지는구나. 좀 그래도 오르네. 아, 너무 살 게 없어요, 진짜. 아, 어딨냐 포트폴리오. 저는 이제 1년에 2722. 금방금방 올라가요 지금. 여기 올라간 다음부터는. 그리고 총 투자 금액은 81,000. 벌써 81,000달러까지 왔어요. 와, 순식간에 오르네. 오, 저도 이제 수익률이 0.4%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로 드디어 전환. 아주 기쁜 일이군요. 어차피 팔진 못하기 때문에 기쁘기만 하고 끝입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이걸로 수익 실현을 하고 있잖아요. 수익 실현의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배당으로 지금 계속 그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평가 잔액 수익률에만 취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자신의 그 수익 실현 방법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익 실현을 할 것인지. 왜냐면 이게 플러스로 막 갔다가 한 70% 80%까지 갔다가 진짜 한순간에 또 다시 그 제로 마이너스 막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실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평가 수익률에 취하지 말고 그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마련해서 생각을 해놓고, 만약 정말 장투로 갈 거다, 아니면 뭐 어느 정도에서 리밸런싱을 할 거다, 어느 정도면 내가 이 정도 수익 실현을 할 거다, 뭐 이런 기준선을 좀 정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말할 처진 아니지만 제가 혹시라도 초보자분들, 아주 생초보, 아주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제가 초보일 때, 초보 뭐 지금도 초보지만,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완전 그때 취해 있었거든요. 제 수익률에 취해서 돈도 막 쓰고, 이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막 썼는데, 나중에 팔지도 못했는데 다시 또 마이너스가 돼버려갖고 아주 험난한 시절을 보냈죠 그때. 뭐 이런 얘기 내가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거야. 어딨냐. 오늘 그래서 조금 이거 장 시작 전에 이걸 보면서 어떤 거 살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나마 제 포트폴리오에서 여기서 막 골라봤더니 없어요, 없어. 그래서 여기를 둘러봤거든요. 이제 이 simplysafedividend.com에서 추천해주는 이제 주식들, 그 중에서도 상위 20, 뭐 22까지의 자기들이 내세우는 종목들인가 봐요. 뭐 여기 종목 선정의 뭐 방식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번역해서 한번 볼까요? 7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7월 뭐야 이거?
예상치도 못한 페이퍼가 이렇게 뚝 나와버리네. 오, 이런 거를 아주 멋있게 무슨 보고서처럼 해서 번역이 안 되네? 아주 멋있어요, 이런 거 보면. 하지만 전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나 번역.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아, 요거 누르면 되는구나. 그냥 글씨 눌러도 들어가지네요. 이거 아니라.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션. 제네럴 모터스. 그렇구나. 여기서는 배당 수익률이 2.5에서 3.5%인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평균 수익, 그러니까 성장, 그 성장을 7에서 9% EPS가 성장하는 건가? 아, 배당 성장? 아, 배당 성장이 7에서 9% 정도 되는 종목들을 꾸렸나봐요. 이건 영어로 보는 게 또 편하죠. 그래서 오늘 제 이거 3M을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 3M이랑, 배당이 좀 높은 애들 중에서도 괜찮은 애들. 여긴 낮은 애들이구나. 알트리아는 많이 있으니까, 옴니콤? 옴니콤? 이거 뭐 하는 회사지? 이거, 이게, 구글이 아니라, 애플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옴니,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은 관련 없겠죠? 도미니언 에너지. 아, 이거 유틸리티. 제 XLU에 들어있는 개죠. 뭐 하는지는, 아, 이거, 아, 맞아. 워렌 버핏. 워렌 버핏만 기억나. 워렌 버핏이 뭐 많이 샀다 그랬나? 인수했다 그랬나? 그랬던 회사인 것 같고. 버라이즌. 아, 버라이즌 오늘 하나 사야 되겠어요. 버라이즌이랑 3M 딱 사면 깔끔하게 200. 시스코도 있네. 시스코, 펩시, 킴벌리. 아, 다 좋아 보여. 존슨앤존슨.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아, 얘 언젠가는 한번 사야지 진짜. 계속 걸리적거리네. ADP. 얘가 좀 요즘에 떨어졌나? 왜 그 배당 수익률이 올라갔을까요? 아, 좀 떨어졌구나. 2.7%. 얘 괜찮나? 제조 돈 잘 버나? 돈은 2002년간으로 보면, 오, 잘 버네. 넷 인컴. 어? 오, 넷 인컴도 좋네, 얘. 현금. 현금 빵빵하고. 오, 아주 현금 부자예요. 현금 부자예요, 아주. 넷 인컴도 확 늘어나고. 헉, 얘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대? 아, 또 사고 싶어, 얘. 아, 미치겠다. 아, 3M 사기로 했는데 또 충동구매. 도저히 못 참겠어요. 121종목인데 아, 미치겠다. 아, 씨, 미치겠어. 사야지. 안되겠어. 오늘은 ADP 좀 정리를 해볼까 말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한 주씩 있는 애들 중에서 제가 요즘에 거들떠도 안 본 애들은 한 500일차에 한번 싹 모아서 걔는 좀 처리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때까지 안 보면 정말 내가 관심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하려고 그랬지? 아, ADP 이거 여기다 넣어놓고 ADP 이게 옛날부터 봤던 건데 맞나? ADP? 왜 안 나와? ADP 오토매틱. 아, 요거 데이터 프로세싱. 이게 그 이름이 정말 사실적이다. 이것만 제가 기억나는데.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엄청 올랐구나. 와, 너무 무섭게 올랐다. 아니, 얘가 왜 뭐 하겠는 애길래 이렇게 오르는 거야? 와,
아, 이렇게 오르는 거 사기 싫은데. 그래도 보초병 개념으로 하나 넣어보죠. ADP 138, 139로 놓고 하나 사면 되죠. ADP.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60달러 남으니까 원래는 버라이즌 살려 그랬는데 XLU나 XLP나 사야 되겠어요. XLP 7개 있고 XLU 8개 있으니까 XLP 하나 64로 놓고 됐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3.32. 그래서 오늘은 ADP랑 XLU, XLP. 아, XLP가 저는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좋지, XLP가? SPLG, SPYG, XLU랑 XLP 중에서도 저는 XLP가 더 좋더라고요. ETF 여기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아, 이거 처음 쓰니까 어렵네. XLP. 여기는 etfdb.com인데, 여기가 조금, 아, 글씨가 너무 조그마구나. 조금 커서, 크게. 여긴 정리가 좀 깔끔하게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도 않나? 홀딩스. 그러니까, XLP는 프로크앤 갬블, 펩시, 월마트, 코카콜라, 제가 다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월마트는 없지만, 코스트코, 정말 좋아하고, 문델리즈, 이거는, 초콜렛? 초콜릿이었나? 아무튼 먹는 거였던 것 같고, 이거 담배, 콜게이트 파몰리브, 킴벌리, EL, 에스티 로더. 아, 이거 화장품이죠? 에스티 로더. 기억나죠? 에스티 로더. 옛날에, 에스티 로더. 이게 뭐가 유명했다 그랬던 것 같을까? 제너럴 밀즈, 월그린 부츠. 어? 월그린 부츠? 월그린 부츠 안 되지. 거기 그 약국 해야지. C로 시작하는 거 했어야지. 클로락스, 몬스터 베버리지 코퍼레이션? 몬스터 음료? 몬스터 음료? 이런 것도 있나? 이거 뭐 하는, 블루스카이, 한센소다, 몬스터 에너지. 맛이 있나? 아, 이거 봤던 것 같은데. 맞아. 이거 PC방 같은 데 가면 팔지. 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이거 별로 좀 맛이 그렇게 막확 와닿게 생기지가 않아갖고. 맛이 있나? 이거 뭐 탄산음료인가? 병이 또 계속 보니까 좀 눈에 익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 정도로 잘 팔리나? 여기 XLP에 낄 정도로? 이걸 왜한 번도 안 먹어봤지? PC방에 가서. 요즘에 PC방을 안 가서 그런가?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이렇게 이 클로락스 이런 거에 맞먹을 정도로 이렇게 거대한 회사인가? 뭐이 사람들이 알아서 잘 선택했겠죠. 그리고 오블려다가 이렇게 했지. ADP. 드디어 저도 ADP 주주가 됐습니다. 맨날 얘기만 하다가 드디어 ADP의 주주가 됐어요. 이것도 옛날에 저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거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아보면서 이름이 아주 독특하다고, 참 성의 없게 지었다고 그때 그랬었는데, 드디어 제가 사게 됐네요, 이걸.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배당 귀족 중 하나. 1949년에 설립됐고, 회사가, 직원을 관리 유지하는데, 소프트웨어? 직원 관리? 급여, 이거,
그런 거구나. 급여 관리해주고, 그, 뭐, 세무, 뭐, 이런 거,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건가 보네. 그럼, 솔루션, 뭐, 아, 그렇구나. 고용주 서비스. 그리고 전문 고용주 조직 서비스. 아, 좀 어려워요, 역시. 이거.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 인슈어런스, 이건 알죠. 보험. 아, 이거 퇴직 후 뭐 서비스? 이런 것도 하나? 아, 이거 또 유튜브에서 찾아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 것도 봐야지. 아, 너무 어려워요. 처음 보기엔. 뭐, 암튼 무슨 플랫폼에 산가 보네요. 녹화 잘 되고 있지? 계속 쳐다보게 되네. 롱 런웨이 포. 예, 네, 뭐, 잘 성장하고 있다, 이런 거 있죠. 그래프 좋네요. 얘네가 돈을 잘 벌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딨어? 파이낸셜. 아까 전에 재무제표 간단하게 봤는데 아주 좋았었으니까 이번에도 다시 봐도 괜찮겠죠. 아니 너무 주가가 그러니까 2011년부터 4,600 여기 잠깐 떨어졌다가 5,000, 6,000 오, 쭉 계속 오르고 있고 영업이익도 야 계속 오르고 있고 넷 인컴 1200에서 2400. 야. 이 정도면 뭐 깔끔하죠, 아주. 재무제표는 아주 깔끔해요. 무슨 조작이라도 한 것처럼. 현금. 야, 현금 진짜 부자예요. 현금 부자. 현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투자는 잘 안 하나 보네. 투자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나 보구나. 그리고 자사주도, 오, 자사주도 이렇게 많이 사, 자사주를? 어우, 얘네 아주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네. 아, 아주 좋네, 얘네. 이런 회사. 더 뭐 구체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 능력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아마 또 구독자분들 중에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본격 구독자 의존 유튜버. 아 근데 이거 패스트 그래프에서도 아주 파란색에 비해서 이 저렴해요 주가가. 그리고 현금도 저렴하고. 좋네요. ADP 잘 샀네. 얘 앞으로 기대되는데요, 저한테? 자동 데이터 처리는 높은 배당금 지불했고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좋다. 괜찮다. 얘네가 칭찬하네요. 좋아. 앞으로 ADP도 조금 더 모아가 봐야 되겠네요. 엑셀류, XLP는 10개까지만 모으고 그 다음에 좀 ADP도 좀 모아봐야 되겠네요. 이런 애 좋죠, ADP 같은 애들. 근데 경쟁 회사가 없으려나? 이런 것도 이런 거 확 카피해갖고 다른 데서 플랫폼 또 만들면 안 되나? 너무 아니란 생각인가? 예,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XLP ADP. 둘 다 아주 좋은 주식 같아요. 좋은. 아주 만족스러운 오늘 매수입니다. 녹화 잘 됐고. 예, 이상입니다.